자, 시작하자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분리. 자, 저율 분리네요.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저율 분리. 다섯 개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오른쪽에 농지입니다. 농사 짓는 땅. 191쪽 농지. 그래도 과로. 재산세에서 농지는 세 가지를 얘기하네요. 전답과 수원. 과로. 전답과 수원. 그럼 농지가 저율 분리로 가기 위해서는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요건. 첫 번째 요건은 뭐다? 실제. 농사 지어야 돼요. 실제. 영농에 사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실제 농사 지어라. 그럼 농사 안 지으면 어디로 갈까요? 농사 안 짓는 농지는 투기 목적, 종합으로 가는 거예요. 농사 안 지으면. 그 다음. 아무 데서나 농사 지으면 안 되죠. 지역을 따죠. 적정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는 법조문이고 박스가 나와 있어요. 박스가 위에는 법조문, 박스. 그럼 농사는 첫 번째는 어디에서 지어라? 군지역. 군읍면에서 지어라. 군지역. 그 다음 군읍면을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한다? 도시지역 밖에서 지어라. 도시지역 밖. 그래서 군 읍면은 대부분 도시지역 밖. 근데 주의하자. 세 번째, 도시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도시지역 안. 그럼 도시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은 공법상 주상공록을 얘기하죠? 도시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는 어디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네요. 또는 녹지지역. 그래서 줄여서 개녹. 그래서 적정 지역은 세 군데예요. 단 도시 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 개발 제한 구역, 녹지 지역에서 지어야 돼. 이외의 지역에서 지으면 땅값 상승이 있으므로 투기 목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종합 합산 박스. 그래서 주상공에서 지으면 땅값이 올라가요. 주거 지역에서 농지가 있다. 땅값이 무지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적정 지역은 몇 군데다? 적정 지역은 세 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군데. 여기서 주의할 일은 도시 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분리인데 내용도 알아야죠? 그럼 얼마만큼 걷어가느냐? 세율이 가장 낮은 0.07%예요. 자, 천분비로 뭐다? 1천분의 0.7%로 외우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1억이다. 과세표준이 1억이라면 아주 낮은 세율 0.07. 그럼 세금은 얼마밖에 안 나온다? 7만 원.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와요. 저율 분리는. 과표가 1억이라면 세율은 0.07. 비례세율이죠. 1억짜리도 0.07, 100억짜리도 0.07. 일정하게 곱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비례세율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면 이제 뭐가 있나요? 법인단체는 필요 없고요. 192쪽. 목장용지. 자, 농지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나? 목장용지. 목장도 우유동을 생산하죠? 생산 목적이네. 목장용지. 오른쪽에 저 192쪽. 목장용지예요. 생산 목적이잖아요. 고기도 생산하고. 그럼 이 목장은 왜 전답과수원과 떨어져 있을까요? 꼼수부리니까. 목장도 세금이 싸잖아요. 007로. 그러니까 꼼수부려. 이렇게 목장용지가 만평이야. 목장용지가 만평. 근데 축사는 이렇게 소규모로 지었어. 그래서 사슴 한 마리 갖다 놓고 목장이다. 말이 안 되죠. 울타리 쳐놓고. 그래서 꼼수부리기 때문에 이 목장용지는 뭐가 있다? 기준면적이 있어요. 동물이 바글바글하면 기준면적이 넓어지고, 동물 수가 적으면 기준면적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동물 수에 따라 뭐를 정한다? 기준면적. 그래서 법에서 정한 기준면적까지만 뭘로 간다고요? 분리. 분리. 그래서 축사를 지어놓고 동물 수에 따라 기준면적은 법에서 요만큼만 허용해. 그럼 요 나머지 땅은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 봐요.
그래서 나머지 땅은 뭐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땅. 그래서 초과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나대지로 봐서 투기 목적 종합 합산으로 이렇게 갑니다. 지역은 똑같아요. 그래서 밑에 박스로 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법조문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구분 똑같죠? 목장은 어디에서 해야 된다? 군지역, 도시지역, 밖. 뭐가 있다? 기준면적 이내만 분리. 기준면적 초과, 초과자가 나오면 무조건 종합합산이에요. 그러나 주상공은 무조건 종합이에요. 투기목적이니까. 주상공은 전부 투기목적. 그래서 지역은 농지랑 딱 똑같아요. 단 이 세 가지는 목장 용지는 뭐가 있다고요? 기준 면적이 있다고요. 요 세 녀석은 밑에는 전부 투기 목적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장 용지도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몇 프로라고요? 가장 낮은 0.07%로 가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세 번째 특정 임야. 자, 세 번째는 임야네, 임야. 이 임야는 시골에 갖고 있다. 임야는 원칙이 땅값 상승을 유행해서 갖고 있죠. 그냥 임야라고 나오면 투기 목적 종합 합산입니다. 임야는 그러나 특정 임야가 뭐다? 투기 목적이 아니고 산림보호 목적. 산림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임야는 공익상으로 사용하겠죠? 여러 사람이. 이러한 임야는 투기 목적이 아니다. 산림, 보호, 육성 목적은 세금이 써야 돼요. 그래서 거기 두꺼운 글씨 산림, 보호, 육성.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죠? 1번부터. 1번에 1번이 뭐다? 법. 다 법입니다. 기억. 2번도 법. 3번도 법. 4번 종중. 별 하나 딱 붙이고 이 종중은 무조건 분리입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종중 땅은 투기 목적으로 보지 않고 산림보호 육성 목적으로 본다. 그래서 종중이 나오면 무조건 분리. 자, 두꺼운 글씨만 알면 되죠? 자, 2번 봐요. 2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이것도 뭐다? 문화재를 보호하게 하는 거죠. 보호. 이거 보호 목적이다. 이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 다음 3번도 이거는 뭐다? 공원, 자연, 환경 포인트에 비출 거예요. 환경. 이거는 환경보호 목적이에요. 환경보호 목적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4번은 종종은 무조건 뭐다? 분리로 갑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거. 그 다음 5번도 뭐다? 여러분들이 상수원, 물을 깨끗하게 먹어야죠? 상수원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임야가 많을수록 숲이 우거지죠?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임야들은 투기하고 관련이 없다. 무조건 분리로 간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194. 194. 꼭대기 6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네요? 다 필요 없고 니음만. 군사 나왔네요. 군사. 군대. 그래서 어떠한 임야다? 마지막 줄. 제한에 밑줄 거. 제한. 왜 법에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까요? 산림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제한이 포인트예요.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도 투기 목적이 아니네요. 그럼 군대가 제한보호구역. 요즘 군대는 지상의 낙원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나약하게 길러져서 애들이 적응을 못한대요. 정신적으로. 나약하게 길러서. 우리 아들 둘도 다 군대 갔다 왔는데 막내 저 면회 가니까 애가 팔자걸음으로 걸고 어슬렁어슬렁 나와. 저게 군인인지 민간인보다 더 정신상태가 저 짝대기 하나 때도 어슬렁어슬렁 거려. 지금은 왜냐면은 지금은 물리적인 행동을 가하면 바로 영창 가요. 그렇기 때문에 왕따를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적응을 못하는 애들은. 그래서 저는 큰애는 그래도 좀 정신이 들었어. 훈련이 좀 빽셌어. 근데 뭐 윤일병 사건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군대 구조도. 자, 이렇게 해서 임야까지 끝났네. 그럼 임야도
산림보호 목적은 세금이 싸죠? 역시 세율도 007이다. 세금이 싸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뭘로 간다? 공장용지. 용어가 공장이에요. 공장.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입니다. 그래서 5번.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4번이네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공장용지. 그럼 이해도 뭐합니까? 꼼수를 부리죠? 공장용지도 공장 제품을 생산 목적이잖아요. 생산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죠? 그래도 공장도 세금이 싸니까 역시 뭐가 있다? 기준면적이 있어요. 똑같아. 공장도 기준면적이 있다. 기준면적까지는 원칙이 분리. 초과는 무조건 뭘로 간다? 종합합산. 이게 기초예요. 그래서 박스만 보면 돼요. 자, 공장. 군지역의 공장이다. 그럼 업종별로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업종별로 다 기준면적을 정해줘요. 초과, 두 번째, 초과는 무조건 종합. 여기까지만 알면 돼. 그래서 세 번째 칸도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 제일 밑에는 이제 1월달에 한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장용지도 기준면적까지는 분리. 그러면은 공장용지는 세율이 몇 프로일까? 0.2%예요. 달라요. 같은 분리더라도 오염을 배출함으로 조금 많이 나와 1억짜리면 20만 원 나온다고요. 그래도 세금이 싸요. 0.2%예요. 1천분의 2. 1천분의 2이라고 나왔죠? 이쪽은 자연 그대로 사용함으로 007이고 이쪽은 오염 등을 배출함으로 같은 저율분이지만 세율이 뭐다? 세율이 좀 높다.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0 이하 공장 가자 이거. 0 이하 공장 가자. 저 분리 과세하는 공장 용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쪽팔리게 0 이하 공장 가자 이런 거 적지 마세요. 이건 암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0 이하 공장 가자 그러면 참제가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6번. 자, 6번을 먼저 합니다. 6번. 자, 6번은 뭐다? 공장 용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주택. 주택. 산업. 투기 목적이 아니라 뭐다? 공급 목적. 그래서 공급 목적이니까 세율이 싸죠. 세금이 싸죠. 6번. 주택산업 타이틀이 뭐다? 공급.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공급하고 그 다음 산업 발전을 위해서 산업의 토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관계없이 공사 소유 땅. 공사 소유 딱 적으라고요. 주택산업 공급 목적에 공사 소유 땅. 공사가 소유하는 땅은 공급 목적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죠. LH. LH 왜 땅 갖고 있어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주택 산업에 제공해서 세금이 싸요. 공사 소유 땅은 무조건 뭐다? 분리과세다. 투기 목적으로 안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LH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좀 서민들을 위해서 싸게 공급했으면 좋겠어요. 땅은 싸게 사잖아요. LH에서 아파트는 거의 뭐 민간 아파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도 좀 싸게 지어서 공급하고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도 뭐다? 좀 10년이 되면 시세의 한 절반 정도로 공급하고 그래야 서민들이 집을 갖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는 뭐다? 10년 공공 임대 10년이 됐어요. 그때 분양할 때 30평이 3억이에요. 그럼 10년 지나니까 10억이 넘어가. 그럼 없는 사람들이 나가야지. 그래서 집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회하다 봐야 아무런 뭐가 없어요.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현실이 그래요.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본 소리예요. 저는 옛날에 신혼초에 저도 임대 아파트에서 재택했어요. 저는 민간임대. 딱 5년 되니까 분양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분양가가 9,800. 딱 등기 치니까 그게 더블로 올라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1억을 챙겨서 그거를 밑바탕으로 해서 약간 좀 재테크를 한 사례가 있어요. 임대 아파트도 잘 들어가면 돈이 돼요. 못 들어가면 이제
팔리지도 않고, 그죠? 10년 공공입니다. 이런 거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 자, 그럼 이제 주택 산업 공급 목적은 대표적으로 공사 땅이에요. 그럼 이 주택 산업 공급 목적도 네 가지로 나눕니다. 네 가지. 법이 엄청 복잡해. 자, 첫 번째 박스.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1번만 1번 유지로 공부하면 돼요. 두꺼운 거. 자, 어떤 땅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합니다. 왜 제한을 하나요?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제한하는 공장군의 타이틀은 공장 땅이에요. 공장 구역 안에 있는 땅, 생산 목적이죠? 이런 땅은 뭐다? 처분을 제한한다. 공급하기 위해서 공장 땅으로. 그래서 세금이 싸다. 분리로 간다는 뜻이에요. 공급 목적 땅이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2번. 자, 넘어가서 이제 196페이지 2번 가운데 타이틀이 2번 두꺼운 거 에너지 자원의 밑줄 거 공급 들어 공급 목적입니다. 이것도 공급이 들어갔네요. 공급이 들어갔다. 그래서 박스 1번부터 11번 뒤지게 많죠? 다 할 수 항상 이럴 때는 1번 유지로 공부하면 돼. 1번. 자, 1번 뭐가 나왔다? 염전. 염전이잖아. 염전은 분리과세예요. 염전은 뭐다? 소금 생산하잖아. 소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라고요. 국민에게 염전. 그럼 집에 가서 염전하면 집에 가서 하루하루 보는 거죠. 소금. 집에 가서 소금 하면은 공부랑 연관시켜서 뭐가 떠올라야 돼? 염전. 그럼 요리할 때 소금 어떻게 털어? 한꺼번에 합산해서 털면은 빨리 죽어요. 분리해서 털잖아요. 요리할 때 소금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분리과세다. 염전하면 소금 집에 가서 매일 하루에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번 두꺼운 글씨 오른쪽. 그럼 소금을 생산해서 어디를 통해서 전국으로 공급할까요? 터미널. 그래서 염전과 터미널은 같이 가는 거예요. 터미널, 터미널. 거기 가운데 8번. 터미널, 터미널 두꺼운 글씨 나와 있죠? 그래서 소금을 생산해서 전국으로 공급할 때는 어디를 통해서 터미널, 터미널 공급 목적 세금이 쌓여 분리로 간다고요. 자, 그 다음 3번. 자, 밑에 3번 보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타이틀이 뭐다? 효율적. 그러니까 세금이 쌓여져.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쭉 많이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항상 1번 유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꼭대기 1번에 별 하나 나왔네. 한국토지주택공사땅 1번 한국주택공사땅 모든 공사땅은 공급목적이에요. 공사땅은 무조건 물러간다. 분리. 1번 유지로 공부하자. 자, 넘어가죠. 넘어갈까요? 자, 그 정도만 알라고요. 자, 202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어요? 뭐 배웠냐고요? 저율 분리과세 5개 배웠네요? 5개. 세율도 알아야 돼요. 공장용지는 오염을 배출하고 공사땅 등은 역시 자연을 훼손하죠? 그래서 이거는 세율이 몇 프로다? 0.2예요. 같은 분리지만 세 녀석은 딱 느낌이 뭐다? 자연 그대로 사용하니까 007. 이거는 오염을 배출하거나 공급하다 보면 자연을 훼손하죠? 세율은 몇 프로다? 0.2%예요. 0이야 공장 가자, 0이야 염장 가자, 0이야 터미널 가자. 알아들었나요? 자, 이렇게 해서 분리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 202페이지. 이번에는 뭘로 간다? 별도 합산이네요. 드디어 합산이 나왔어요. 합산. 합산하니까 비례세율을 쓰는 게 아니라 무슨 세율을 쓴다?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은 단계가 나오죠? 몇 단계? 3단계. 자, 초과 누진세율. 옆에 적어요. 누진세율은 단계별로 곱하는 거예요. 202페이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단계. 202페이지. 누진세율이잖아요. 왜 누진세율이에요? 합산하니까. 과세표준이 초과될 때마다 세율이 변동되죠? 높게 곱합니다.
항상 누진세율은 단계를 알아야 돼요.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럼 1번만 알면 돼요. 1번. 이것도 별도 합산 왜 만들었어요? 이거 사업용 땅이죠? 별도 합산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사업용 땅.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합산하는 거죠? 이것도 꼼수부리잖아. 이렇게. 영업용 건물이 땅이 너무 넓잖아. 넓으니까 법에서 뭐가 있다? 기준면적까지만. 법에서 뭐다? 기준면적까지만 무슨 합산한다고요? 별도 합산. 세금 혜택을 주니까 땅이 넓으면 안 돼요. 그럼 항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은 무조건 초과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나왔네요. 203페이지 1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사업용 땅이에요. 상가, 사무실 이런 거. 포인트는 뭐가 있다고요? 기준면적 이내. 두꺼운 거 별도 합산. 기준면적 초과. 초과는 무조건 나대지 종합합산. 그래서 이 영업용 건물은 지역을 안 따져요.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기준면적 이내. 법에서 정해주겠죠. 구하는 방법은 이제 지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밑으로 내려오죠. 이제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타이틀이 뭐다? 보는 토지. 영업용 건물로 보는 토지다. 자, 여기 칠판 한번 봐요. 어떤 땅이냐. 땅류에 건물이 없어. 땅류에 건물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야? 나대지. 그럼 나대지는 무슨 합산으로 간다고 배웠어요? 아까 투기 목적, 종합. 건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는 종합이에요, 투기 목적. 그럼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거는 나대지는 나대지인데, 놀고 있는 나대지가 아니라 사업자가 이 땅을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입니다. 사업에 이용하기 때문에 뭘로 보겠다는 거야? 별도 합산으로 보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1번만 알면 돼요. 뭐 어떤 단어가 나와? 사업자.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땅. 건축물이 없더라도 사업에 이용하니까 별도 합산으로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넘기죠. 큰 것만 알면 돼요.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건축물은 없지만 사업으로 보는 땅 참고 1번부터 수십 가지가 있어요. 수십 가지가 있다. 1번부터 수십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자, 그래서 포인트는 항상 1번 유지로 공부하자. 1번이 뭐다? 쭉 읽다 보면 차고용 토지. 차고용 토지네. 1번이 어쩌고 저쩌고. 1.5배까지 차고용 토지 밑줄 그은 거 1번에 이거 뭐예요? 차들이 운행을 마치고 쉬는 장소죠? 그럼 이 땅은 사업에 이용되는 땅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땅이 있어야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차고용 토지 사업에 이용한다. 땅 위에 뭐가 있어? 자동차들이 드글드글하죠?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뭐다? 주기장 또는 옥외 작업장. 그래서 근무가 끝나면 기계들을 세워놓는 장소, 주기장이라고 해. 또는 옥외 작업장용 토지도 이것도 뭐다? 사업자가 이용하는 땅이라고요. 이런 거 다 사업자 땅이에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3번이네요. 3번이 어떤 땅이다? 운전학원용 땅. 그럼 운전학원에 가면 땅류에 자동차들이 코스 연습하죠. 사람과 함께. 이것도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고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에요. 그럼 1번, 2번, 3번은 뭐다? 나대지인데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함으로 뭘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별도 합산으로 봐겠다. 그래서 기초 강의는 1번, 2번, 3번이 나오면 사업용 땅 별도 합산이네요. 자,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별도가 끝났네. 그럼 나머지는 전부 투기 목적. 무슨 합산으로 가나요? 종합 합산으로 가네요. 합산하니까 누진세율 역시 몇 단계로 돼 있다? 3단계. 206페이지 종합 합산. 합산하니까 누진세율을 써요.
토지가액이 높아졌잖아요. 세율도 올려야죠. 그러니까 누진세율을 써야 되죠. 설명 다한 거예요, 앞에서. 하나만 빼고. 자, 1번 농지. 자, 농지 중에 종합으로 가는 땅은 뭐가 있다? 1번 배웠잖아요. 밑에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투기 목적으로 봐요. 1번 별도 종합합산 농지.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농사 안 짓는 거는 투기 목적. 자, 2번은 필요 없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죠. 3번. 자, 도시지역 내. 밖이 아니라 내. 개발 제한구역이 아니라 녹지지역. 이 아니라 뭐다? 주상공에 있죠? 땅값 상승이 있으므로 투기 목적.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약자로 이거. 개녹. 개녹이 아닌 지역은 투기 목적이에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도시지역 안.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다 설명한 거잖아요. 자, 그다음 2번 목장용지. 목장용지가 종합으로 갈 때는 이거. 목장용지는 뭐보다? 기준면적 초과. 기준면적 초과. 초과 땅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초과. 자, 그다음 2번. 똑같잖아. 목장용지가 어디에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목장용지가 여기에 있을 때는 전부 종합합산이에요. 이거 주상공에 있을 때 투기 목적, 목장 땅값 올라가잖아요. 2번은 알 필요도 없고요. 자, 4번 공장용지. 공장 1번만 알면 돼요. 기준면적 뭐다? 초과. 아, 초과는 무조건. 왜 2번은 안 해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출제된 거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기타. 1번 지상정 창물이 없는 뭐다? 이거 나대지. 놀고 있는 나대지예요. 그냥 나대지는 투기 목적. 그 다음 2번 영업용 건축물. 이거 영업용 건축물 기준면적 초과. 초과 종합이에요. 그리고 3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요. 3번은 별 하나. 이번에 시험에 꼭 알아야 돼.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자, 4번 무허가. 무허가 율법적 건축물의 땅은 건물을 인정 안 해요. 무허가니까 건물을 인정 안 해서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이에요. 불법 건축물의 땅. 무허가 땅은 무조건 투기 목적. 자, 그 다음 6번 정도. 잡종지, 갈대밭. 이런 거, 이런 거. 갈대밭, 잡종지 등은 투기 목적으로 봐, 세법에서는. 그래서 분리가 아닌 건 종합이고, 별도가 아닌 건 종합이네요. 나머지는 다 종합이에요. 자, 그래서 3번 이거 잘 봐야 돼요. 3번 시가표준의 공시가격이죠. 포인트가 뭐다? 2% 미달. 2% 미달이에요. 미달.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바닥면적 포함이 아니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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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투기 목적이에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나대지로 그냥 놔두면 종합합산이죠. 그냥 놔두면 종합합산.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투기 목적.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꼼수를 부려. 여기서 건물을, 영업용 건물을 신축합니다.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면 이 땅은 무슨 땅으로 바뀐다? 사업용 땅. 사업용 땅으로 바뀌죠? 그럼 사업용 땅으로 바뀌면 기준면적까지는 별도고 초과는 종합으로 가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꼼수 부리니까 땅값 대비 이 건물 가치는 몇 프로 이상짜리를 신축하라? 2% 이상. 이상짜리를 신축하면 이렇게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기준면적까지는 별도, 초과는 종합. 근데 이렇게 짓지 않고 건물을 허름하게 지을 수도 있죠? 허름하게 지었잖아요. 꼼수 부려. 그래서 이상이 아니라 미달. 여기 미달이란 단어가 나와요. 미만 개념, 허름하게 지었다. 그럼 허름하게 지었을 때는 기준 면적 안 따져요. 뭐를 따져? 바닥 면적. 이게 바닥 면적이잖아. 건물의 바닥 면적을 따집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까지만 사업용 땅으로 봐서 별도 합산. 바닥 면적까지만. 근데 옆에는 바닥 면적과 제외. 옆에는 제외죠. 그럼 이 땅은 나대지로 봐서 제외를 물어보면 종합합산이에요.
합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2% 미달이 나오면 바닥 면적을 물어볼 때는 별도 합산이에요. 제외를 물어보니까 투기 목적 종합 합산. 그래서 바닥 면적을 물어보는지 바닥 면적 제외를 물어보는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년 출제되는 게 나왔네요. 분리로 가는 토지와 별도로 가는 토지와 종합합산 토지는 언제나 출제된다. 그래서 개념을 좀 잡으시고요. 자, 208페이지. 자, 막간을 통해서 대표 예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글씨라도 읽어봐요. 글씨라도 시간을 드릴게요. 208쪽. 자, 1번은 같이 풀어요. 종중은 무조건 임야니까 산림보호 목적 분리 맞네. 자, 그 다음 2번은 딱 포인트가 뭐다? 터미널. 이거 항상 터미널은 염전과 같이 공급 목적이에요. 터미널은 소금을 생산해서 공급 목적 세금이 쌓아 분리과세 맞네. 자, 3번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네요. 그럼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공장 입지 기준 면적 범위 안. 이거 기준 면적까지를 물어보네. 그럼 기준 면적까지를 물어보니까 분리.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별도 합산 틀렸네. 답이 3번이네. 별도 합산 틀렸네요. 자, 4번은 뭐를 물어봐? 무허가.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 무허가는 무조건 투기 목적. 어디로 간다? 종합. 맞네요. 무허가 불법적 건축물의 땅은. 그 다음 나왔다. 2% 미달.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 공장 땅으로 가니까. 2% 미달. 뭐를 물어봐요? 2% 미달. 뭐를 물어봐? 이거 바닥 면적을 물어보네. 별도 합산이죠. 맞네. 바닥 면적 제외를 물어보면 종합 합산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되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결정됐네요. 세금 계산을 시작해야 되겠네요. 그럼 모든 세금 계산은 어떻게 계산한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세율. 그러면 산출 세액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는 게 뭐다?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 뭘까요?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뭐예요? 과세표준이 공시가격. 정부는 공시가격을 갖고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공시가격. 그래서 공시가격을 지방에서는 무슨 용어로 쓴다 그랬어요? 시가표준에. 그러니까 취득세율을 잘해야 돼요. 공시가격을 지방에서는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에. 그럼 과세 대상은 다섯 개죠? 토지, 건축물, 그 다음 주택, 그 다음 선박, 항공기. 이렇게 다섯 개. 항상 다섯 개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럼 토지, 그래서 뭐 기준이다? 절대 뭐다? 개인 법인 구분 없이 공시가격 기준이에요? 시가표준의 기준이라고요? 다섯 개가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부산항.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자, 꼭대기. 재산세 과세 표준은 항상 현재는 뭐다? 과세 기준을 연대 시가 표준액을 원칙으로 한다. 공시가격이에요. 공시가격. 다만 이게 출제되죠.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밑줄 거예요. 공정시장가액비용. 그래서 개인 법인 구분 없이 공시가격으로 계산한다. 단 토지 건축물 주택을 따로 물어볼 때 부동산이죠. 이해는 옆에 보세요. 이 시가표준액에다 반드시 뭐를 곱한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비율을 먼저 곱한다고요. 단 선박 항공기는 비율을 안 씁니다. 그냥 선박 항공기는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래서 거기 박스 나왔잖아요.
박스, 토지건축물, 주택은 과세 뭐 물어볼 때? 과세 표준을 물어볼 때는 시가 표준액이다 하면 틀려요. 박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아래 박스 8글자 뭐 물어볼 때? 과세 표준 물어볼 때.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여기 보세요. 이 공시가격은 토지건축물, 주택은 교육용은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으로 발표를 한다고요. 여기에다 바로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이야. 그래서 뭐를 곱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이 공시가격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가치가 올라갈 때는 시행령에서 비율을 올리고 부동산 가치가 내려갈 때는 시장 비율을 내린다고요. 그래도 공정하게 시장가액을 반영한 비율을 곱해서 공시가격을 낮춰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리고 설명할 때는 앞에 좀 봐주세요. 설명할 때는 좀 앞에 좀 봐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몇 프로냐? 토지건축물은 70%예요. 그래서 주택은 몇 프로냐? 60%. 뒤바뀌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70. 오른쪽 꼭대기. 자,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알면 돼. 이게 시행령이에요. 이 범위는 법내용. 법에서 이렇게 정했다. 정한 거를 시행령에서 시행령. 공정시장 70. 토지건축물은 부자니까 70.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60. 뒤바뀌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선박항공기는 낮게 발표합니다. 부동산보다 뭐다? 시세에 이거. 이에는 7, 80%, 이에는 3, 40% 절반으로 발표해. 그럼 더 내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박항공기는 그냥 뭐다? 시가표준액이다. 선박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안 써요.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무슨 말인지. 우리의 아파트가 3억짜리야. 3억짜리라고요. 공시가격이. 그럼 3억 갖고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에요. 몇 프로? 60%. 공시가격이 3억이야. 그럼 60%. 그럼 곱해. 곱하면 과세표준은 뭐다? 1억 638. 1억 8천만 원. 내려갔죠? 여기에다 세율을 곱합니다. 뭐만 곱한다고요? 토지건축물 주택만. 나머지는 안 곱해요. 낮게 발표함으로. 그래서 아파트 재산세가 덜 나와요. 자, 그래서 209페이지 제일 아래. 자, 시가표준액 가운데 용어는 알아야죠. 취득세에서 배웠어요. 토지는 뭐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에 공동은 공동주택가야. 이 1번을 몰아서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야. 공동주택가액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공시가격을 뭘로? 뭘로 사용한다? 시가표준액. 그 다음, 영업용 건축물. 주택교의 건축물. 학원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만들까요? 곱하기 이런 공식을 통해서 결국 2번 아래 적어요. 2번 아래는 누가 만든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구청장이 매년 1년에 한 번 이상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에요. 곱하기 법에 의해서 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에요. 그래서 학원 건물은 시가표준액이 뭐다? 뒤에 이것만 알면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2번 옆에 적어주면 되네요. 박스 2번 옆에. 자, 그 다음 밑에 박스. 밑에 박스. 자, 취득세 위주로 공부하죠. 취득세는 개인은 신고하는 거예요.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특례는 언제나 사실상. 법인도 언제나 사실상.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개인법인 구분해요.
그러나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하니까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언제나 뭐 기준이다? 시가표준액. 여기에다 부동산은 반드시 뭐를 곱한다고요?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해야 돼요. 이거 뭐 물어볼 때 쓰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자, 기초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자고요. 이제 세율. 자, 이제 세율을 돌아가네요. 항상 지방세는 세율을 몇 가지로 나누나요? 몇 가지로 나눈다? 지방세는 표준이 되는 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뭘로 나온다? 중과세율. 이렇게. 그래서 출제는 표준세율 위주로 출제된다. 그래서 1번. 자, 두꺼운 글씨 나왔죠? 그럼 재산세 세율 구조는 뭐를 써? 차등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같이 써요. 두 개를 같이 쓴다고요. 그리고 1번 탄력세율 옆에 적어요. 표준세율이라고. 항상 표준세율은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율을 얘기한다. 탄력세율 옆에 무슨 세율이라고요? 표준세율. 그래서 두 번째 줄 표준세율 나왔네.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줄이죠.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계속 5년간 적용한다 그러면 안 돼요. 불가피할 때.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시험장에 가면 5년간 적용한다 틀려요. 내년은 내년 가서 결정한다. 항상 표준세율은 탄력세율이다. 자, 그러다 오른쪽 토지 나왔네. 토지 나왔네. 오른쪽 드디어 토지. 1. 종합합산. 합산 나는 거요. 서구청에 나대지 등이 많으면 합산. 근데 밑줄 그었잖아.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다. 밑줄 그은 거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하자 합쳐잖아요. 합쳐서 뭐를 계산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거예요. 비율을 써서. 합쳐서. 그럼 세율이 몇 프로예요? 종합합산은 최저 0.2에서 최대 0.5%. 중요한 거는 몇 단계로 되어 있다. 3단계. 칸이 세 개잖아요. 구간별로 곱하는 거예요. 과세표준이 5천만 원까지는 1000분의 2. 5천 초가 1억 이하에 들어갈 때는 1000분의 3. 그리고 3억 초과일 때는 1000분의 5. 이렇게 과세표준이 초과될 때마다 세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다음 별도 합산. 똑같잖아요. 원리는. 별도 합산. 사업용 땅이다. 어떻게 한다? 밑줄 그은 거? 토지가액을 모두 합친다. 합쳐서 뭐를 계산한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계산해서 세율을 곱한다. 넘어가면 역시 몇 단계로 돼 있다? 3단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4. 단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몇 단계라고요? 3단계. 칸이 3개잖아요. 구간별로 곱하는 거예요. 자, 3번 분리과세. 이거는 뭐다? 분리과세는 합산 안 해요. 토지가액을 과표로 따로따로. 왜 따로따로 해요? 법에서 비례세율이니까. 합쳐도 똑같고 따로따로 해도 똑같죠. 자, 박스. 아까 했잖아요. 농지는 몇 프로? 007. 0.07%. 목장용지만 3개 이거. 하나, 둘, 3개. 분류로 결정되면 이거 하나, 둘, 3개. 0.07%예요. 1,000분의 7, 7, 0.7.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다? 공장용지, 주택산업 공급은 오염을 배출하죠? 자연을 훼손하니까 몇 프로? 0.2% 이거 두 개, 0.2. 0.2. 그 다음 골프장은 사치잖아. 사치는 무조건 몇 프로? 4%.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안 배웠는데 사치. 사치는 매년 무조건 몇 프로다? 4%.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 토지는 사치네요, 사치. 자,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앞에. 사치. 자, 202쪽. 202쪽 꼭대기 사치. 7번. 자, 사치는 특정인만 사용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저율분리가 아니라 고율분리 두 가지가 있어요. 지역을 안 따져. 사채는 무조건 4%. 하나는 골프장. 이 골프장은 일반이 아니라 회원제. 그 다음 고급 오락장용 토지. 지금 토지 배우고 있다고요. 4%. 기억이 안 날 때는 사니까 뭐다? 4%. 사니까 4%. 그럼 10년만 내면 공시가격의 40%가 세금이에요.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4%. 자, 다시 와요. 212쪽. 그다음 분리과세 0.7, 1000분의 2, 1000분의 40을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비례세율. 이게 비례세율이잖아요. 일정하게 곱하잖아요. 이런 거를 농지가 1억일 때는 몇 프로? 0.07, 7만원. 2억일 때도 뭐다? 0.07. 몇 프로 나와? 14만원. 일정하게 곱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1억일 때도 0.07, 2억일 때도 0.07. 비례세율이에요. 이거 비례세율이라 그래요. 왜 합산을 안 해요? 따로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 7만원, 14만원. 합쳐서 계산하면 얼마 나와? 21만원 나와. 합치면 얼마야? 합치면 3억. 0.07. 합치면 똑같이 얼마 나와? 21만원.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는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다? 법에서 비례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산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합산하면 늦어져요. 시간 걸린다고요. 바로 물건 보고 바로 곱해. 합산 안 하는 이유가 뭐다? 비례세율로 되어 있으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합산 안 하는 이유가. 비례세율로 되어 있으니까 합산하면 늦어지잖아요. 또 세금은 똑같은데. 다 이유를 갖고 법을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 213쪽 주택. 별 하나 딱 붙여요. 오른쪽.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 다섯 글자로 뭐라고 해요? 다섯 글자로. 주거용 건물. 주택. 반드시 알아야 돼. 주택. 이 주거용 건물은 재산세에서는 뭘로 나눈다? 별장. 별장과 이외의 주택으로 구분한 두 가지로 구분해요. 그래서 별장은 사채로 봐. 사채로 봐서 매년 무조건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공평과세를 위해서 뭐다? 암기해야 돼요. 주택은 0.1에서 최대 0.4. 몇 단계로 되어 있다? 이거는 3단계 하면 안 돼요. 4단계로 되어 있어요.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 거의 박스 나왔네. 3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라고요? 4단계로 되어 있다고요.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자, 그럼 고급주택은 어디로 갈까요? 별장도 주택이에요. 별장도 주택이라고요. 언제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쩌다 한번 휴양, 피서동으로 사용하면 사치로 바뀌어요. 별장도 주택이에요. 출신이 고급주택도 주택이고 비싼 거, 넓은 거, 고급. 근데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온 게 요 지문이에요. 별장과 고급주택은 4%다 틀려요. 별장만 4%다. 고급주택은 일반주택처럼 계산합니다. 싸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그래요. 종부세. 1월 달에 배워요. 우리가 시군에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시군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납부한 다음에 국가에서 일정가액을 초과할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걷어갑니다. 걷어갈 때 별장은 과세를 안 합니다. 이렇게 높은 세율로 세금 폭탄을 때렸으므로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낮은 세율로 때린 거죠? 1%도 안 되잖아. 0.1. 세금이 조금밖에 안 나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재산세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다음 별장은 종부세를 과세 안 해요. 나머지는 종부세를 과세한다고요. 자, 그럼 우리의 아파트가 1억이야. 우리의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1억이라고요. 2억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아파트가 1억이라 그래, 1억. 그러면 아파트 재산세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우리 아파트가 1억이야. 그럼 뭐를 계산해야 돼? 과세표준. 그럼 1억에다가 몇 프로를 곱해야 돼? 60%.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야죠.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1억이라고요. 그럼 1억 갖고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60%면 얼마? 6천만 원. 여기다 이제 세율을 곱해야죠. 그럼 1단계가 얼마까지예요? 6천만 원까지는 1000분의 1. 그럼 0.1%만 하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는 얼마 나와요? 6만 원. 누적해서 밑으로 내려간 6만 원밖에 안 나와. 자, 그 다음 2억이다 한번 계산해봐요. 2억짜리 한번 계산해봐요. 한번. 공시가격이 2억이라 그러면. 그러면 역시 60% 곱해야죠? 곱해야지. 그러면 2억 갖고 계산한 게 아니라 262. 1억 2천 갖고 곱하네요. 1억 2천.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해야 되네. 그럼 누진세율을 곱해야 되죠? 과세표준이 1억 2천이잖아요. 그럼 몇 번 계산해서 더해야 돼?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산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1억 2천이잖아요. 과세표준이. 네? 그럼 1억 2천은 몇 프로에 돼 있어요? 1000분의 1.5. 1.5%. 1.5%가 아니라 0.15%예요. 세율이 0, 1000분의 1.5. 1000분의 2.5. 최대 1000분의 4. 0.4%까지 돼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6천만 원까지는 몇 프로? 0.1%. 이렇게 6만 원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누진세율은 두 번째 있으면 1번을 따로 계산하고 2번을 따로 계산해서 합산하는 거라고요. 그럼 6천만 원 계산됐죠? 그럼 얼마 남았어? 6천만 원. 얘는 몇 프로로 곱해? 0.15. 그럼 0.15%면 얼마 나와요? 9만 원. 요것은 9만 원 나오잖아요. 0.15면 그러면 재산세는 얼마다? 15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뭐다? 초과 누진세율이라 그래요. 자, 또 한 번. 과세표준이 3억이다. 과세표준이 3억이다. 한번 계산해봐요.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이 3억이야. 그럼 3억은 몇 구간에 들어있어요? 3억까지는 몇 구간? 3구간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3번 계산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럼 간편법으로 해버려야 돼. 1억 5천만 원까지는 누적해서 1억 5천까지는 누적해서 얼마 나왔어요? 19만 5천 원이 계산이 된 거예요. 1억 5천만 원까지 밑에 내려왔잖아요. 19만 5천 원. 됐어요? 그럼 1억, 이거 3억이잖아. 제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3억이라고 그랬죠? 계산됐네. 그럼 1억 5천. 나머지 1억 5천은 몇 프로를 곱해야 돼요? 1000분의 2.5. 0.25%.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렇게 얼마 나오면 더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면 세금 액수가 나와요. 이런 거 절대 계산을 하면 안 돼요.
누진세율은 어떤 거다? 구간별로 곱한다. 2단계에 들어가면 두 번을 계산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누적, 합산합니다. 3단계에 들어가면 교육용은 세번 계산하는 거야. 따로따로 합칩니다. 그럼 5억짜리면 5억은 몇 구간에 들어가요? 과세 표준이 5억이라 그러면 4구간에 들었잖아. 얼마까지는 계산을 했어요. 3억까지는 계산해 줬잖아. 계산해서 얼마 나왔어? 57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3억까지는 그럼 얼마만 계산하면 돼? 2억만. 몇 프로? 0.4%.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더하면 전체 재산세. 그냥 누진세율을 계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뭐 이런 계산은 출제 안 돼요. 누진세율은 구간별로 곱해서 더하는 거라고요. 이해만 하면 된다고요.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에 한 번만 곱하는 거고 누진세율은 구간별로 여러 번 곱하는 거예요. 여러 번. 자, 넘어가 보죠. 214쪽. 거기 박스에 별 하나 딱 붙여야죠. 자, 주택과 별장. 세율. 주택은 누진세율로 가요. 별장은 비례세율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 과세 방법에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따로따로. 따로따로. 별장도 뭐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리고 주택과 별장은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계산한다고요. 아, 이거는 나중에 하자고요. 이해 안 되면.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우리의 아파트는 왜 누진세율을 쓸까요? 왜 누진세율을 써? 1억짜리는 세금이 얼마 나와? 6만 원. 2억짜리는 아파트 재산세가 얼마 나와? 15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격에 따라. 그럼 일정하게 곱하면 형평이 안 맞아. 집값이 낮으면 세금도 낮아야 돼. 집값이 높으면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평과세를 위해서 누진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아, 일정하게 똑같이 세율을 곱하면 형평이 안 맞잖아요. 집값이 낮으면 낮은 세율로 가고 집값이 높으면 높은 세율로 걷어갑니다. 일정하게 똑같이 곱하면 형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과세를 위해서 별장 빼고는 무슨 세율을 쓴다고요? 누진세율을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재산세에서 중요한 부분이 끝나고 오른쪽 215쪽 박스에 주택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별 하나 딱 붙이고 가운데 별장만 4%예요.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누진 몇 단계다? 4단계로 돼 있다. 이건 주택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최저 0.1, 최대 0.4. 이렇게 과세를, 이거 우리의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